심상중 경매TV에서는 하루 한 건의 경매 물건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9월 17일 목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물건은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습니다. 송도 신도시에 가면 커널워크라고 있죠. 커널워크라고. 커널워크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이 되겠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로 사용되고 있죠. 그런 물건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추천해 드릴 물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먼저 경매 개요가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19 타경에 33,571호가 되겠습니다. 9월 25일 인천지방법원으로 가시면 응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다. 정확한 소재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8-1번지 301동 318호가 되겠습니다. 네, 토지 지분은요, 52.3제곱미터입니다. 15.81평 정도 되죠. 그리고 건물의 전용 면적은 72.0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21.79평 정도가 됩니다. 이 오피스텔은 2009년도에 건축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네, 이 물건의 감정 가격은 3억 5,7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두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가격은 감정 가격의 49%인 1억 7,493만 원이 되겠습니다.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농협의 근저당이 되겠습니다. 2012년 5월 3일이 되겠고요. 농협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임의 경매를 신청한 물건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청구 금액은 1억 3,1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점유자는 현재 임차인으로 되어 있고요. 재반 권리상을 살펴봤을 때 낙찰자가 인수해야 할 법적인 권리는 없다고 사료 되니까 여러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법 분석을 해볼까요? 네, 대지구요. 이곳은 이제 준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고요. 송도 신도시가 모두 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입니다. 신도시는 다 그렇죠. 지구구역을 보면 경제자유구역이 되겠죠. 인천의 경제자유구역이 모두 세 군데가 있죠.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 영종 신도시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그리고 상대보호구역이고요. 절대보호구역입니다. 이렇게 보면 상대보호구역, 절대보호구역 이런 말들이 가끔 나오는데요. 이것은 주변에 학교가 있다는 뜻입니다. 학교가 있어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구역이 되겠습니다. 성장관리권역이죠. 성장관리권역은 무슨 법에 의한 거죠?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 권역, 자연보전권역 이렇게 세 개의 권역으로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을 이렇게 나눠서 관리하고 있죠. 네, 공시지가는 275만 원 정도가 됩니다. 제곱미터당입니다. 네, 특별 조건은 뭐 특별한 상황은 없습니다. 일괄 매각이고 제시의 건물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위치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송도 신도시가 되겠죠. 이곳이 송도 신도시, 위쪽이 청라 신도시, 이곳이 이제 영종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중에서 이제 송도 신도시가 가장 큰 곳이죠. 네, 송도 신도시에 가면은 센트럴 파크 여기 있고요. 이제 이곳에 커널워크라고 있습니다. 커널워크라고 있죠. 그리고 여기 이제 송도에 카페 거리가 있죠. 송도의 카페 거리가 되겠습니다. 이곳에 있는 곳이 있네요. 아주 아주 명품으로 현재 되어 있죠. 명품이라기보다도 송도 신도시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변 환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쪽은 아직 이제 미개발지입니다. 개발이 안 되어 있죠. 개발이 될 예정이고요. 여기 지금 현재 커널워크라고 이렇게 쭉 해서 스트리트 상가, 카페 등등이 있어서 인천에서 아주 유명한 카페 거리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이곳은 모두 다 아주 낮게 지어진 곳이죠. 송도에는 되게 이제 초고층이 많이 건축이 되어 있죠. 신도시답게. 그런데 이곳은 일부러 낮게 도시계획을 한 곳이라서 굉장히 휴먼 스케일의 그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사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바로 이런 곳이죠. 이렇게 다 3, 4층, 4, 5층짜리 건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서 이미 그렇게 다 계획을 한 거죠. 그래서 건물도 다 모두 다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1층은 주로 상가 카페 등이 있고요. 위에 층은 사무실, 기타 등등이 현재 위치해 있습니다. 네, 입주자 전용, 상가 전용, 출입구가 분리가 되어 있죠. 네, 이렇게 상가들이 있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주 도시계획적으로 잘된곳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굉장히 좋은 곳이죠. 네, 복도가 되겠죠. 네, 여기 현관 출입문이 되겠습니다. 318호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굉장히 긴데요. 이쪽에 있습니다. 그 외부 쪽에 접해져 있죠. 이 안쪽으로 이제 커널이 되어 있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곳에 위치한 워터프론트가 이루어진 그런 동네라고 할수 있겠죠. 그곳에 있는 오피스텔 물건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송도 신도시에 있는 커널워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피스텔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을 원하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소유하시고 월세 받으시면 아주 아주 좋은 물건이 되겠죠.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송도 신도시 오피스텔을 추천해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또 여러분들에게 더욱더 좋은 물건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